호기심을 잠복할 수도 있어. 흐흐흐한 눈으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겠어. 내 속에서 언제까지 나를 있을지. 네? 그 그거 주시겠습니까? 어떤 거요? 노트북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원 지금 놀러 오고 있다고? 네. 오, 좋겠다.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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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이것도 다 휴지가. 에이, 진짜. 똑바로 되는 거. 지금 양쪽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뭐가요? 마이크? 마이크? 네, 되겠습니다. 헬로. 녹음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오, 역시. 네, 전 맨날 누가, 그저 까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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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났군요. 몸에도 안 좋은 박테리아. 살아서 장까지 박테리아. 박테리아 없어요? 아, 됐습니다. Hello from Holland. Hola. 홀랜드에서 왔다고? 네, 인사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Dr. Evil. 아미나. 안녕, 놀이마키 정기. 안녕, 놀이마키 전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전기쌤을 그냥 계속 놀이마키라고 부릅니다. 김말이. 김 왜 나를 놀이마키라고 부르는 거지? 난데 놀이마키 데스까? Hello from Israel. Israel. Yesterday was really funny with Morgan's drawing. 어제 모간 그린 거 너무 웃겼다고 합니다. 모리간, 모리간. 모리간. 여러분 오늘 뭐 그려야 되는지 아세요? 안 돼요, 쌤. 이게? 아씨! 아씨, 눈배! 좀 이쁜 거 그려주지. 안녕하세요. 눈니니니니니. 여러분 모리간 예쁘지 않나요? Isn't she beautiful, everyone? 네. Hello from Las Vegas. Hope you're all well. 라스베가스? 소리 들리시나요? 왠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현지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 갖다 바쳤던가. 라스베가스. 털난 여자 좋아하시나요? 예. 이거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왜냐면요. 네? 그러게요. 그냥 느낌이. 그럼 소리 안 난다라고 얘기하겠죠. 아, 하긴 그렇겠죠? 네. 그럼 욕해보세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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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반응하겠죠. 말을 욕해보세요. 네. 욕해보세요.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왜요? 그 프랑스어로 욕 한마디 해주세요. 어, 아닙니다. 소리 잘 들어갑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퍼피아트님이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퍼피아트. 제도 안 왔으면 좋겠다. 퍼피아트. 누군데? 정기 선생님 취향을 존중합니다. 왜 그 손님이 오셨는데. 퍼피아트가 누군데요? 퍼피아트 제가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오, 샘 제자면 제자죠. 그게 또 뭔 소리입니까? 퍼피아트를 어디서 가르쳤는데요? 예? 저 포항에서. 아, 포항. 그럼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 사람이잖아요. 예, 맞아요. 대학 교수님이세요. 오, 옛날에 한번 뵀던 분? 선생님 못 뵀어요. 서영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아니고. 안녕하세요, 선미님. 오케이.
선생님 부펜 무필 어떻게 해야 최대한 안 닳게 할수 있을까요? 가장 안 닳는 부펜은 뭔가요? 가장 선생님. 안 닳는 부펜은 제가 생각에는 펜텔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내구성. 이번에 화성도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부펜이 화성에 왜 가? 그냥 소모품이니까 불편함 없이 쓰고 아닙니다. 거지. 저는 이거 첫 번째 받았던 거 아이가 쓰고 있습니다. 소모품 아닙니다. 빨리 그거 왜 안 줘요? 오늘 그래야 될 거. 여기요, 쌤. 아, 맞아요. 까먹었네. 근데 이 왜요? 아, 요거? 요건 아닌데? 요건 아닙니다. 그냥 쌤 요거였습니다. 나머지는 쌤이 안 보고도 다 그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치맨만은 뭐예요? 키메라. 아니 이거는 타이푼의 자식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자식들이 세베루스. 타이푼도 저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데 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거지? 그럼 여기서는 뭐 그리라는 거예요? 얘를 그리라는 거예요. 저거를 이렇게 자식들은 그리지 말고요? 자식들은 그리란 말이 없어요. 네, 요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아까운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것까지 적어준 거는 이것도 그리다 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이것만 그렇겠죠. 잠깐만요. 근데 이걸 그러면 그럴 수는 없지. 이게 뭐가 이렇게 끊긴 느낌이어서 글이 적히다가 이거는 왜 아까 그래? 저장한 거 네. 은희는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타이푼은 아래에 포함된 여러, 그러니까 아래 적힌 여러 동물들의 네. 복합체였다. 네.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타이푼의 자식들을 몇 가지 예로 들자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이게 포함된 생명체라고 그래서 네. 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선 또 타이푼의 제일 잘 알려진 자식들의 예시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네. 조금 다시 한 번만 이걸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네. 어제는 타이푼이라고 불리는 네. 신화적인 생명체, 그러니까 그리스 네. 신화적인 생명체 주제 네. 그것은 여러 가지 동물들의 복합체였는데 그것은 이와 같다. 즉 제가 볼 때는 다르게 해석하면요 그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맞겠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 그리다 이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자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런 자식들을 포함해가지고 여기 그리다 이라는 뜻 아니에요? 아, 네. 복합체가 아니라 포함시키고 그리다 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있겠죠? 얼마나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을 그려야 되는데? 아니 캐릭터 세 개 네 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는 캐릭터가 저 사이즈에는 한 보통 세 개 네 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은 뭔가 다 저장을 했는데. 아이고. 그러면은 저장을 다 해놨는데 아 여기 있다 스핑크스랑 딘딘딘딘딘딘 세베루스 아니 바로 흐림씨하고 통화할까요? 네 되나요? 네 그죠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약간 Sorry, everyone. 그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예쁜 거 그려드릴게요.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Isn't it cute, everyone? 네, 이 탐스러운 엉덩이 하면 히메라.
딘딘딘딘딘딘딘. 새벽 아닌가요? 오, 새벽이니까 새벽이 깨워야죠. 예. 그런가군요. 일어나 시간. 이거 중남부의 이름이 듀크 가드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듀크 가드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손. Is there a Duke guard who is watching the live stream? Live streaming show? 이게 이거고. 딘딘딘 디디디딘. 사람? 세베루스. 일단 됐습니까? 거의 요. 잠깐만요. 네. 다른 거 그래. 아, 세베루스였다. 세베루스. 아, 세베루스가 있는데. 아, 됐다. 어? 어. 선미님한테 물어봐. 그죠? 네, 선미님한테 물어보세요. 선미님, 선미님, 선미님. 근데 유인스키 맞죠? 네? 선미님 저기 혹시요 이거를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해석의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그리는데 그걸 주제로 해서 그 나머지 이제 동물들 예를 들면 저런 동물들을 포함시키가 그리다 이라 그 같아요. 아, 근데 쌤이 맞을 것 같네. 그러면 그죠? 네. 정말 무서운 그림을 좋아하시. 그 선미님 이거 메시지로 보냈는데요. DM으로 보냈습니다. 혹시 애들 머리가 이렇게 다 이런 애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 식여서 다 다른 거 그릴 때보다 세 배로 힘든데요. 나도 다음에 그거 그려. 나 그거 다음에 개구리 등에다가 새끼를 45만 마리 안고 있는 거 달라야겠다. 놀이마키는 닥터 슬럼프에서 나온대요. 놀이마키. 닥터 슬럼프, 닥터, 닥터. 요즘 우리나라 닥터들이 진짜 슬럼프인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이요. 아까 그 짧은 거 보고. 네. 아, 그냥 전기쌤을 놀이마키라고 부르시더라고. 놀이마키. 아라레는 누구야, 그러면? 아라레도 있어야지. 아라레. 아라레 아빠? 응, 아라레 아빠. 진짜지.
오늘 백신 운송한 거 뉴스 보셨나요? 네, 탈취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국민들 위해서 다 혼자서 다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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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고 뭐고 보톡스 맞듯이 다 맞아 뚱뚱해져. 4만 명분을 혼자 맞았습니다. 끄떡 없다. 다음날 감기 걸려. 얘는 착한 호랑일까요? 나쁜 호랑일까요? Would this be a good tiger or a bad tiger? 네, 딱 보세요. 착한 호랑인지 Look at this, everyone. 나쁜 호랑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흥. 애들 헤라클레스한테 머리 다 자른 거 그런 얘기잖아요. 머리 다 달래, 다 달래. 다 달래. 아 근데 맞아요. 센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조금만 지워주시겠어요? 네네네. 화면? 네. 아 네. 아 말고 저 아, 요, 뒤에 아, 비디오가 볼 수 있게. 네. 아마도 네, 네. 쓴 말이 그죠? 네, 그런 네. 것 그거 그리는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뭐 몇 개 예를 들어가 그런 자식들 네, 좀 포함해가 그리다 이라 싫은데요 그거 굳이 다 안 그리도 되고요 그렇죠 좀 애매하긴 하대요 할까요? 시작합시다. 빨리. 똑같아요. 아, 잠깐만요. 여기 보면요. 그, 각 생물들, 각 이 생물들 각자를 잘 설명해 둔 사이트가 이거다 하니까 다 그린 게 맞는 것 같잖아요. 네. 저거 아래가 아니면 있으니까. 아니면 애 빼고 다른 거 할까요? 대일에 그거? 작은 거? 됐어요. 그냥 아무거나 할래요. 붙였는데. 그냥 뭐 금방 떼면 됩니다. 어쩔까요? 그렇죠. 주세요. 지금 자료. 당장. 네? 잘해주세요. 네. 이미지로 봤을 땐 다 그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옥수 많이 그려야 되냐, 안나? 아니요. 네. 많이 못 그려요, 선생님. 그냥 요것만 보면. 선택해가 그리면 돼요. 그냥 그런 예를 쭉 준 거고요. 여기 어쨌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얘죠. 주인공은 얘입니다. 주인공은 얘라고? 네, 진짜 이미지는 약간 지금 손이 뱀이거든요. 딴 데는 지금 와. 손이 약간 여러분 오늘 이거 그려야 된대요. 이런 거 여러분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이거 완전 다 변종이잖아 이거 네?
이런 거 왜 이거 뱀이야? 이거 눈이야? 네? 이거 눈이에요. 그 뱀입니다. 뱀. 아니, 다리가. 네, 다리가 뱀이에요. 다리가 뱀이야? 다리가 예. 아, 뱀이네. 예. 맞네. 곰 있잖아요. 얘네 손가락부터 다 뱀 머리야? 근데 그게 지금 정확히 잘 안, 이게 이미지가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요. 그냥 어깨에 100개의 뱃머리가 있고, 불을 내뿜고, 이렇게만 나오고요. 일단은 날개가 있고요. 날개가 있고. 아, 팔도 뱀입니다. 팔도 뱀? 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뱃머리. 그러면은,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그린 거. 아, 아니. 요거. 요거가 네 개가 다 다른 애들. 그리고 요건 한 캐릭터. 아, 한 캐릭터인데 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쪽은.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든 거니까요. 자식들이 이런 자식이 있다. 그 애들을 꼭 다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애를 주인공으로 하는데 몇 개의 이제 그런 동기들을 포함한 그래서 거기에서 개수는 셈 있으면 되게 하고 적당히 연출해 주고 그러면 됩니다. 얘는 사자야? 늑대야? 늑대네. 사자가 아니라. 몸통은 사자고 얼굴은 늑대야? 헐,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얘네는 이렇게 생긴가요? 용머리, 사자머리, 양머리야? 네. 다 뒷다리는 양이네. 앞다리는 사자고. 네. 뒤에 꼬랑지도 있고. 이런 거 잡아도 재미없겠다. 맛없겠다. 이게 포켓몬이네. 스핑크스도 그래야 되고요? 네. 스핑크스도 제자 중 그 자식. 자식 중에 하나.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보도록 네. 빨리 주세요, 보시. 네. 손이 딸리고 있어, 덜덜덜덜. 덜덜덜덜. 아, 손가락, 뱃머리, 날개, 귓뾰족, 눈에서 불, 불뿜어? 눈에서 불을 뿜어요? 네, 그렇대요. 아, 눈에서 이렇게 막 불이 이렇게 번쩍번쩍? 그리고? 손이 근데 200개? 네. 지썸? 아, 근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따르자면 손이 200개 정도 되었고 각 손에 뱃머리를 가진 50개의 손가락이 있었고 아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몇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야 될 게 상당히 좀 그렇네요. 기르니 끼니 기르니까나. 오케이 됐습니다. 뭐 좀 잠시만요. 네. 손과 다리가 뱀입니다. 어 갤러리. 갤러리 한 번만 가보시면 될까요? 아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네 그냥. 다른 작가들이 어떻게 쓰겠는지 한번 네. 이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거든요. 네. 어려운 거 주문하셨네. 오케이. 그죠? 약간 이름... 그런 느낌이죠. 팔이 뱀, 불 내뿜고, 날개 있고, 다리도 뱀. 네, 쌤, 요거 급히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딱,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막, 네. 그냥 이런 애들 많이 나오네. 이렇게, 김정희 스타일의 이런. 우리 엄마가 불경스러운 거 그리지 말라 그랬는데. 타이폰. 연초에 이거, 이런 거 야, 그리면 안 되는데. 선생님 한 번에 쑥쑥 보여주면 바로 기억하시니까. 연초에 이런 진짜... 거 그리면 안 되는데. 올해 한 해가 될 수 없는데. 아. 정기 선생님 딱 그거네요 정말 설명을 거디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서 그렇지 않나요? 딱 그거 아닙니까? 설명을 설명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거지같이 하면 거지같이 그래요. 아니요. 정말. 예, 휴. 난이도가 저 세상. So yes, we're back and 정기 started his sorry the the theme of this commission was a bit
complicated to understand, so we have been searching images and trying to understand perfectly what the customer wanted. And Sunmin has been a great help.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Thank you again, Sunmin. Thank you, Billy. Thank you, Billy. 오늘도 빌리는 왔구나. You came again today. 정말 빌리 무섭다. You are scaring, Jeonggi. Greetings from Brazil. 맞지. 아이고 아닙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Bonjour de Londres, 런던에서도 인사하셨고. 안녕하십니까. Hello. 예. 아 빌리님이 항상 오시는 이유. Because I need to share video on 김정기 팬페이지. 김정기 팬페이지에 비디오를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빌리가 역시. Thank you, Billy. Thank you, Billy. 진짜 눈물이 날라 그러네. Hello from Liechtenstein. Thanks for the streams. Thank you, Billy. In chào from Vietnam. Greetings from Philippines. Philippines, Vietnam, Liechtenstein. Good morning from Nottingham, UK. Hello from Russia, Zdravstvuyte. Thank you, Billy. Today he is drawing a Greek mythical creature called the Typhon. 예, 타이푼. 이거 뭐 그거 본 사람도 없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되네. They're from Spain. By the way, Master Kim doesn't play video game, but which game characters he likes, like Metal Gear Snake, Morgan, or another. 그 물론 저기 뭐야. 태풍 아빠래요. 타이푼. 그리고 정신 게임은 플레이 안 하지만 게임 캐릭터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지. 예, 메탈 기어 솔리드 좋아합니다. Yes, he loves the characters from Metal Gear Solid. 예, 솔리드 스네이크. The Solid Snake. 그다음에 최근에 그 뭐지? 와, 그 뭐냐, 그. 가도부어? 그 주인공도 멋지던데. Dude, and recently he really liked the character from the heroine from the God of War. 네. 가도부어 캐릭터 멋지던데.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He would like to be a father like him. 크레토스 보이. 크레토스. 크레토스. Yes. 진짜 놀이터에서 담배 피고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소리칠 수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You would like to be that kind of father, who is able to yell at people, yell at students smoking in a playground. Thank you for making brush pen look so interesting. I have had so much fun using them. 브러쉬 펜 쓰는 게 이렇게 재밌게 끔 느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너무 재밌게 잘 썼다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Old school, Metal Gear Solid, one of the best characters ever created. Yeah. Metal Gear Solid 정말 캐릭터 잘 만들었다고. Yeah. 노래도 좋아요, 진짜. He even liked the song in that game. Yeah. 뱀 많이 그리셔야겠네요, 그 어떤 분이. 뱀? 내가 뱀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He doesn't even like drawing snakes, but yeah. Mythical creature called Typhon. 코지마 히데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마노 요시타카는 만나봤습니다. 오, 진짜요? 예, 오. 저는 아마노 요시타카 만나봤습니다. 파이널 판타지의 디자이너신. 정기 said that he met Amano Yoshitaka, one of the person who designed the characters in Final Fantasy. 근데 그분 그 작가님께서 저를 알고 계셨어요. But the artist already knew about Jeonggi. 네, 그래서
그때 막 다른 그 뭐냐 밉상이지만 줄을 되게 많이 써 있었는데 일로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 주셨어요. 그래서 키키키키키키 그때야 우리 내밀이 작가님이랑 같이 사진 찍었죠. 그 부스에서. 네. So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are waiting in line to meet him, to meet Amano Yoshitaka in front of the booth. But it was him who found Zhang Yi out, and he called him to come up front to take a picture with him. So he did a picture with Nemiri at the same time. 멋졌습니다. 그림도 그리셨어요. And he even drew for Zhang Yi. 아마노 유시타카 작가님 거는 책 대학교 때 와 샀었는데요. 진짜 아마노 유시타카님 책은 비쌌었어요. 와 진짜 엄마한테 사기 쳐가지고 내가 샀었는데 내가 딴 거 산다고 그죠? 물감 사야 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정기 bought Amano Yoshitaka's book when he was in university, and he still recalls that the book has been very, very expensive back then, too. And apparently he lied to his mom that he had to get some to... Zhang Yi was saying that he had to lie to his mom to get the money to buy the book. 독수리 오영재도 아마노 유시타카가 디자인했었죠. 그렇구나. 진짜 현존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그림값이 진짜 비싼 축에 들어가는 작가님이시에요. 네? 그림값이 되게 비싼 축에 들어가는 작가님이시에요. He's very, how can we say that? He's one of the very highest paid illustrator in the art industry, apparently. 다시 소미님이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타이포는 뱀이랑 불 뿜는 용이 어깨에 달려있고 다른 자식들은 그냥 서브 캐릭터로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깨에 달려있어? 네, 그렇대요. 이 난 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망했다. 상관없다. 어깨로 해야 돼. 다른 자식들은 그냥 서브 캐릭터로 그리는... 아, 그쵸. 현진쌤이 제대로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듯 합니다. 역시 현진쌤의 통찰력은... 야, 틀리길 바랬는데... 아 그러게요. 틀렸으면 하셨겠네요. 그러면 옥수수로 뭐라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몰라요.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사는 값을 해야지. Greetings from Russia. When Kim will be able to visit our country? He was very sad because he was supposed to go to Russia last year, but I think it got cancelled because of Corona or something else. He would definitely go if he's invited and once this Corona situation is over. Thank you, Shiba. 이건 어디 나온 캐릭터죠?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정말 짜증나네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다들. He's not, he's saying that he isn't, by drawing this, he's not going to be a big fan of Greek mythical creatures because they look so complicated. 성질이 개떡같이 더러운 놈이라고 합니다, 선미님이. 그렇구나. 크리스 신화. 파트릭, 안녕하세요, 보인 씨, 김 선생님. 독일 분이신데 정말 한국어를 잘하시는군요. 그리스 신화 엄청 에로틱하던데. 진짜입니까? 누굽니까, 선민 씨입니까? 아니요, 다른 분. 뭐 에로틱, 다른 분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말하면 무조건 선민 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시군.
밑그림 그리고 라인 딸 때 깔끔하게 그리는 팁 좀 알려주세요. 밑그림은 안 그려봤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농담이고요. 그냥 그 뭐냐, 웬만하면 주개를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밑그림 그리실 때 지우개를 많이 쓰시면은 지우개에 있는 기름 성분도 묻지만은 저것도 종이도 상해요. 종이 질 표면에 있는 그런 것들도 상처를 입기 때문에 잉크가 들어갔을 때 번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종이 연필도를 할 때 지우개를 좀 안 사용하면서 그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유리하실 거예요. 수채할 때도 마찬가지고. Will you ever visit Dubai? Greetings from Mexico. When will Jeongi come to our country? Dubai is one of the places that Jeongi would love to visit. So if he gets invited, he would go there. And Mexico also, he has been to Mexico already. And he will definitely go back when he's invited and when the corona situation is over. 근데 이제 좋은 종이를 쓰시면은 그거 그런 거에서 좀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진짜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종이를 쓰면 쓸수록 지우개질은 아끼셔야 돼요. Sir, I draw sketches with pencil and then I draw pen on the pencil sketch. Is that right way for practice drawing? 연필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죠? 네. Yes. 딱 좋은 exactly. 방식입니다. 딱 좋습니다. 딱. Hello, greetings from Greece. Good to see you again. 그리스에서 인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i, I follow you from Morocco and love your art. Maybe one day he will come to Africa. He has already been to Morocco and he really loved the country, loved the place. 네, 모로코 진짜. He really liked it. 모로코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시가 가장 인상에 남아요. He loved the taxi in Morocco. 고니치와. 고니치와. Hello from Malaysia. 말레이시아도 했고.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는 정말 제 2의 고향 같습니다. 하도 오래 있었어 거기에. 말레이시아 페낭에 한 두세 달 이상 잡혀 있어서. 와. Malaysia, he really loved Malaysia. He has stayed there almost for 2 to 3 months. It even feels like Jeongi's second hometown. 지금도 말레이시아 페낭은 걸어 다니라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He can even just like stroll around Penang because he remembers everything. 예, from that city. 그림으로 그리라고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And you can also draw Penang from memory. 따라란딴딴. 'Cause he had much time to draw for himself, non-commission work. 커미션 말고 혼자서 그림 그릴 시간 많이 있으셨습니까? 최근에요? 네. 최근에 예, 뭐 요즘에는 뭐 하여튼 뭐 큰 프로젝트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그려야 됩니다. 지금 와 진짜 지금 여러분 진짜 저 지금 얼굴은 헬롱헬롱한 것 같은데 마음속은 지금 똥줄이 타고 있어요 지금. He hasn't been drawing for himself that much lately. Apart from the commission, there is a big, big secret project going on, so he has to draw a lot of things. So even though he seems very at ease, he is not inside. 日焼けしましたか?いいえ。요즘에잠도잘한번씩깨요밤에어이거왜그래요?의외로가짜않게스트레스주네 He's even, you know, sometimes he wa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ecause he's little too stressed right now, stressed out right now.
Hello from Vietnam. First, I am send you a big thank you because you are my inspirational teacher to draw and think with my imagination. Thank you so much, sir. I don't know I become successful or not, but thank you. 제가 유명해질지 안 유명해질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정말 영감을 많이 주는 선생님이고 자기가 상상을 이용해서 그림을 줄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Hope for good health for all of you in the studio. 다들 건강하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저희들이야 언제나 건강하죠 뭐. We are in good health, like always. 행복지수가 높은 작업실이라서. We eat well at the studio with lots of happiness and love. 예. 가진 게 별로 없으면 행복해요. We don't possess that much, so we are very happy. 'Take care of yourself, sir. 카모마일 티를 마시세요. Oh no, don't get stressed, King. You're the best. 카모마일 티 왜? 잠이 잘 와서 온 것 같습니다. 저 잠은 잘 와요. 전 잠은 잘 오는데 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요즘에는 아침 생각보다 늦게 자도 일찍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두바이 요새 핫이슈래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 분들이 거기서 세금을 별로 안 내도 돼가지고 두바이로 이사했대요. 근데 두바이에 또 인권 문제가 많아서 세금 피하러 이사간 독일 사람들을 비판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데로 가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이킨 테라다 카치야산 또 코류와 아리마시타까. 최근에 테라다 카치야 씨와 교류가 있었나요? 저희 최근에는 코로나 터지고는 요즘에는 좀 뜸한데요. 우리 또 테라다 선생님하고는 언제나 연출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 그 테라다 선생님 그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나 테라다 상과 네? 테라다 선생님 거 나 그림 샀는데. 테라다상은 최근 와 오메니 카카레마세 데시타카 지가이 아이타 카라 데스. 진짜 테라다 선생님 와 최근에 작품 하시는 거 봐도 어마어마하죠 진짜. 테라다 선생의 애모 카테 모라와나이 또 이케마센. Is there any chance Jeonggi draw live digitally in the future? 뭐 디지털로 그리는 것도 라이브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미래. 해볼까요 미래에. He might do it in the future. 나 아이패드로 그리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He can even do it now to draw on iPad. 뭐 그래서 그렇지만. Stress is bad for a long time. You should take it easy. Drink some Irish coffee so you can make art for another century. 스트레스는 좋지 않죠. 아이리시 커피라도 드시면서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원래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성격인데. Normally he doesn't really get stressed out that often. 별로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Hi, Master Kim. I have a question. Do you have any inspiration from literature? What are your favorite books? Greetings from Mexico. 책에서도 영감을 받으시는지. 예, 당근이죠. Yes, he gets inspiration from literature.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그림책에는 당연히 영감을 많이 받고 소설책 같은 데서도 장면이나 이런 것들 읽으면서 생각나는 장면들이 막 있거든요. 아, 이런 거는 그래도 멋지겠다라는 것들도 많죠. Yes, From novels, from art books, he gets a lot of inspiration. And sometimes there are scenes in the books that he gets inspired to depict the situation inside the book. 통역해 주시는 분은 작가님과 무슨 사이신가요? 저희는 돈으로 우리가 연결 아닌가요? 지금 지가 오래됐죠. 아, 네. 저 그건 줄 알았네. 무슨 사이입니까? 저... 아니요. 갑과 을이죠. 제가 갑과 을이고.
병희 쌤이 우리였습니다. 오인심 나하고 사회에서 봤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붙였겠나. 나도 보인 씨 사회에서 봤으면은 응? 말이라 붙였겠네. 내가 와, 쟤는 죄자는 뭔데 저 등판에 저렇게 문신이 나. 무섭다. 진짜 노는 애인가 보다. 노는 애인가 보다. 그렇지만은 네. 지금은 뭐 어쩌다 보니 진짜 노는 애네 쟤. 머리도 금발로 염색해야지. 그리고 코도 뚫고 코만 뚫나. 뚫을 수 있는 데는 다 지름 다녀가지고 진짜 버스에 내리다가 걸렸으면 좋겠다 어디. 오, 와 그럼 진짜 그럼 찢어지겠는데요. 현미님 그러니까요 느긋한 성격이신데 도대체 무슨 프로젝트이길래 선생님을 잠 못 들게 하나. 예 진짜 잠 못 들게 합니다. 아이고 질문이 많았네. Drinking white rum and having a great night. Cheers to everyone as you pray. 화이트 럼주를 마시면서 좋은 저녁을 보내고 있다고 인사 보냈습니다. 멋지네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짜 뭔가 He would like to live your life. 예, 찌릿한 게 착 멋있었을 때 Drinking 10도부터 시작해서 착 긁으면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착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글지글지글. Have you ever ill? 본 씨 어저께 술 먹었죠? 아니요. 뭔가 시네 또 이씨. 아니에요. 한 잔 잠깐 조금 마셨어요.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 좀 구해 주십시오. 약 좀. Have you ever tried animation? No, he hasn't. He didn't. Why does Kim Jong-gi like lions and tigers so much? His favorite type of animals are all the animals that are inside the cat family. So that's why. How many hours a day does Jong-gi draws nowadays? Heard once in an interview of his where he said he used to draw like 10 hours a day when he was younger. Jong-gi says that he used to draw 14 to 15 hours per day when he was young, and nowadays to draw his personal works, he spends around 4 to 5 hours per day. 근데 최근에 작업하시고 이런 거 하루 종일 그림 얼마나 그리시나요? 조금에도 뭐 오늘도 보면은 아침에 와서 4시간 5시간 계속 하루에도 한 4시간 5시간 yeah, 4 to 5 hours 같은데요, 요즘에도 4 to 5 hours per day still. Suprani studio is situated in Paju. How does Jong-gi always think about what he wants to draw that fast? 어떻게 이렇게 그리실 걸 빨리 생각해내시는지 그리고 싶으신 것을. 왜냐면요 머릿속에 등기 없어서 그래요. It's because 공허해가지고 바로 알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게 별로 없어요. He said that it's because his head is entirely empty. It's a big void. Yeah. It's so empty that he can just like pop things up really quickly. 그렇잖아요. 우리 뭐 머릿속에 뭐 많이 들어있으면은 정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저는 머릿속에 별로 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습자지가 차예요 그냥. It's a blank white paper. So you can just like bring anything up. And then in an instant. But to be honest, it's just that Jong-gi has seen so many things, had studied so many things. Like he studied compositions from movies, music videos, all kinds of documentaries from books and everything. And he has such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and images inside his head. So he always say that when he's composing for an artwork, it's like playing Lego for him. It's just like bringing all the images that he has inside his head and build up stories with that. It is easy and fast for him because he already has it. It's because he has already everything inside his head. 'Do you visualize how your drawings turn out or do you create as you go? He always say it's both. Sometimes he sees around 40, 50, 60% of the images of the final drawing that he's going to draw, and then the rest of the
rest of it, he goes spontaneously. And Ha Jong-gi learned to master the English language from all of these streams. He didn't master the language, but now he really understands what I say. And he even, so even though I don't translate what I have been answering, he would understand what I said, and he would like add things onto that. 네, 저도 진짜 영어 잘하고 싶은데. You know, right now he also said that he he said just now that yes, it's true. I would like to be good in English. 왜 이렇게 어렵지? 안 늘지? 그죠? It's really fun. 근데 사실 몇 개월 동안요 옆에서 누가 영어로 얘기하고 그걸 다시 한국말로 하면 그죠? 배우기 싫어도 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나도 늘 때도 된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지금 다 이해하시잖아요. 에, 너 이해. 자주 이해 잘하세요. 이해는 해야지. 이제 와 귀가 좀 트이긴 하는데. 그니까요. 입이 안 트이네. 아, 입은 나중에. 입은 맨날 욕만 하는 것만 트이.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대단하다. Master Kim, have you watched the movie 아치 앤 시팍? It's a crazy animation movie from Korea. 아치 앤 시팍 보셨어요? 아치 앤 시팍 알죠. 아치 앤 시팍 감독님, 제 그거 알아요. 아치 앤 시팍하고도 좀 어떻게 인연이 될 뻔했었는데요. 감독님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아, 근데 진짜 그때 갔으면 아치 앤 시팍에도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He almost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at animation because he got he got contacted by the director, but it didn't work out. 감독님 뭐 하시나 모르겠다. He's wondering what the director is doing now. 진짜 멋진 연출이라고 그때 진짜 맛깔스러운 화면이었는데. He really liked the, you know, the presenting method of the director and that animation. I loved the anatomy correction yesterday. So funny. 어제 선생님 인체 그거. 그 보강한 거 너무 웃겼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야. 어떻게? 우습죠. 그런 거야. 그럼 맘 놓고 그리는 거는 재밌게 그릴 수 있는데 어저께 진짜 그죠? 좀 웃겼다. Yeah, it was fun. It was fun. It was funny. 웃겼어 난. 어저께 yeah. 웃겼다. He found it funny too. Is your art getting better as you get older? Yes, Jong-gi says that it is getting better. He sees himself the improvement of his drawings when he compares his old artworks with his present artworks. Should I spend more time on creating or observing? Jong-gi always say that you should spend more time on both. It is very important to draw a lot to improve yourself, but at the same time, you really have to observe everything that happens around you. If I may. Does Kim also have cultural experience about other countries, like traditional dishes or things like that? Yes, he does. He does. Did Kim Jong-gi ever had an arm injury from drawing too much? No, he hasn't. He did once broke. 어디 부러지셨었죠? 자전거에서 떨어져. 저는 어깨. 탁 했으니까 자 왼쪽 손가락 띵 안쪽에 부러졌고 또 오른쪽 어깨 부러졌었고. He once broke his left hand finger and right side shoulder because he had a bicycle accident. But apart from that, he didn't get any arm injury from drawing too much. He does. Est-ce que Kim rêve de dessin? 그림 꿈도 꾸시나요? 그림 꿈은 꿀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꿀 거예요. Des fois. Pas tout le temps. Can he draw with his left hand? Yes, he can. And there is a video, a YouTube video on our channel where Jong-gi draws with his left hand. So if you're interested, go check it out. 어떤 분은 저는 오른손가락 하나가 백조목 생겨가지고 왼손잡이로 전환했대요. 백조목이 뭐예요? 백조목이 뭐죠? 백조목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뼈. 뼈가. 아 손가락 모양이 백조목이랑 같이 생겼다고. 아... 휘어지는 그건가 봐요. 그렇구나.
Hi from Ecuador. Hi, I am a fan from Colombia, America. Hi from New York City. Has sitting too much affected your posture? No, apparently. He said that his back is really fine. I think he has a... He naturally has a nice posture. 저는 양손 장애가 있습니다. 각도가 안 나옵니다. 손가락도 장애고요. 유유. 어이구야. Hi from Nepal. 근데 장애가 있어도 약간 가게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잡지 않나 연필 같은 그쵸, 거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가물가물한데 그보다 더 저학년이었나? 이 손가락에요. 사마귀가 13개 정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요만한 쪼매난 사마귀가. 그래서 되게 징그러웠어요, 내가 봐도. 10몇 개, 와.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다녔어요, 애들. 그 손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연필을 할 때도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스트레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칼로 잘라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그 피도 막 나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고. 근데 의외로 여기만 생기고 위로는 안 생기고 여기 손가락 요 주변으로만 생겼었어요. 한 13개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선미님이 그때 사마귀 유행했었대요. 아, 맞아요? 어, 국민학교 때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마귀 하나 정도는 달아줘야. 어,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샌가 사라졌어요, 한꺼번에. 치료한 것도 아니고 어느샌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죠. 정기 was just talking about the moment when he was young, when he was in the third grade of primary school. He remembered that he had like tens of warts on his finger, not on his like hand, but only on his fingers. And he recalls that he was very weary about the fact that he had warts, and he used to cover his hand and fingers so that other people cannot see. And he tried everything just kind of to get rid of it, but it didn't work. But it was just all of a sudden he got rid of all of these words. Thank you, Billy. 그랬었구나. 우리 현우 씨는 그런 머리에 사막이 하나 있었는데 수돗물 질이 안 좋았나 봐요. 아, 맞아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저 어렸을 때 사막이 있는 애들 많았어요. 요즘 애들 우리 아들 키울 때인가? 채영이 우리 둘 첫째 키울 때인가? 유치원에서 이 얼마 와가지고 이만 있었는데 머리에 나도 언제지 유치원 때 이 있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 잡는 재미도 재밌는데 할머니가 참비스로 빌려주면 죽이는 건 내가 할 거다. 탁탁 터뜨리는 맛이 있는데. 이도 유행했었고, 맞아, 이는 저도 초등학교 톡톡 터뜨리는 말. 지금도 있잖아요, 보인 씨 계속. 없어요, 쌤. 지금 있어야죠, 유행인데. 아, 유행이니까. 유행하는 건 다 한 번씩 다 해야죠. 그래서 막 참빗으로 막 머리 빗고 이랬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Hello from Texas. 텍사스. Are you guys okay in Texas? How is everything going in Texas? I hope that we hope that everyone in Texas are doing okay. 텍사스 괜찮으신가? 그니까요. 와, 텍사스. 아, 쭈쭈쭈쭈쭈. 보인쌤, 만약에 인종 다양성이 사라져서 세계의 전기쌤 같은 남자, 현지쌤 같은 남자분만 남게 되면 어떤 분이랑 결혼하시겠어요? 세상에 전기쌤 클론 또는 현지쌤 클론 만화로 그리면 재밌겠다. 진짜. 그걸 진룬이라요. 저랑 결혼해야 되죠. 바꿔가면서 해야지. 네? 누가 노인네 냄새 나는 사람하고 사귀어요. 아니요,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Do you also draw a family commission, like drawing their faces realistically? 가족 초상화 같은 커미션도 해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Yes, he has done it. Yes, yes, yes. 안 닮았다고 빠꾸 맞았습니다. 아니까 진짜요? 안 닮았다니. 가족 안 같이 그려. 나도 등장시켜. 나도 가족이잖아요. And he added himself in that family portrait, saying that I am one of your family. How does Jeongi mean observing? Does he mean by that draw the things around you, or just pay attention and look at the things around you? Thank you. When he says
He always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have to do to improve your drawing is to draw a lot, and to observe a lot, and to study a lot. And study, when he says about studying, he always say that it's about studying everything. You have to study the texture of things. You have to touch it. You have to smell it. You have to listen to it. You have to really use your five senses to really understand the thing that you're trying to draw. And when he says observe, it would be like the same thing, like it would be to understand perfectly or try to understand something perfectly, so that you know how to rotate that thing inside your head freely. Like he made an example with a paper cup. You know, for us, paper cup is something very easy to draw from under, from the top, and from the side, because it has a simple form, and we can easily turn the paper cup around inside our head. So it's not difficult for us to draw the paper cup in various directions. So to successfully observe something, you have to observe, really understand something, so that you can do the same thing with the thing that you are willing to draw, like as if you're using the paper cup inside your head. Yes, the more details you know, the more you can draw. Yes, exactly. Things are going to normal here in Texas. Thank you. Oh, it's very nice to hear that. 텍사스에는 그래서 상황이 좀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다행입니다. It's very reassuring to hear 뉴스 that. 뉴스 같은데 보니까 진짜 와 대단한데. Yes, we've seen the news. It didn't. It seemed a little bit disastrous. 원래 옥수수 따뜻한 도시잖아. 그런가요? 텍사스요. 네. 겨울에도 영상 10도 막 이렇다던데. 아마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도 제설 장비도 없었을 걸. 맞아요. 그것도 골 때리던데 이유 들어보니까 그죠? 네, 다 환경 오염 때문에 제트기류가 무너져. What is the big drawing behind 정기 4? 정기 쌤 주인은 큰 그림은 무엇을 위한 그림인가요? It's a secret.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It's 그냥 some 개인적으로. Personal work. 선생님 왠지 무천도사처럼 반전의 몸 지니고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러신가요? 뭐요? 무천도사처럼 반전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천도사 저 몸 한때 좋았는데 지금은 좀 무너졌지만 한때는 그래도 우통과도 괜찮을 그거였었는데. 아... 뒤에 선생님 개인 그림이라고 하니까 다른 분이 야한 건가요? 왜 야한 거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죠. How do you, is it going to release another sketchbook soon? Yes, it's going to be released soon. You don't have the exact date for it, but it is going to be released soon. 정기쌤 2014년도에 외국에서 인터뷰하시는 거 보니까 몸이 엄청 크셔서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셨어요. 크크크크크. 누구지?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기쌤의 빛나는 모근님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죠.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몸무게가 거의 80kg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진짜. 선미님이 예전에 역시 정기쌤은 정기쌤이다 했던 게 사천에서 그림 그리셨을 때 분홍 돌고래를 그리셨는데 그때 채팅에서 사람들이 분홍 돌고래는 머리가 다르게 생겼다 말이 많았는데 사천 자료 찾아보니까 분홍 돌고래가 아니라 상규행이더라고요. 네, 상규행이 진짜 똑같이 그리셔서 일반인이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관찰력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도 분홍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상규행인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 전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천길 전 별주부전이요. 그 거북이가 진짜 거북인 줄 알았어요. 잘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오인 씨? 저 몰랐습니다. 그죠? 난 네, 그래가지고 거북인 줄 알았는데 이 콘티를 짰는데 등 이제 거북이니까 등딱지에 팔 뭐 팔각형 모양 이런 거 모양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지사님으로 계신 분이 잘하는 등딱지에 문양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 뭐요? 거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합니다. 별주부전. 어, 신기하다. 어, 그래가지고 오 그렇구나. 난 근데 이때까지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봤던 동화책도 보니까 다 거북이로 표현돼 있었는데. 그죠. 왜 그렇게 와전이 됐을까요? 신기하네. 무식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난 무식한 아이였어. 에이,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다 거북이로 그리고 그림책에서 그죠? 거북이로 그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Is drawing from photos is okay, especially for anatomy, and should be mastering the simplification of volume 3-4 to details or draw from memory. He always said that drawing from photo is okay. We should all use references, and he always say to concentrate on details from the first place to really. Put as much as details you could in your drawings and with pencil to practice with pencil, and then little by little the simplification of volumes will come to you. 이것도 아르신가요? 네. 종이가? 이게 아르신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붙여주는 대로 그리기 때문에 뭔 종인지 모릅니다. 저. 이것은입니다. Après avoir dessiné un croquis d'un personnage, en affinant, je trouve toujours une grosse tête. Connaîtrait-il un truc pour éviter cette erreur? You can answer in English if you want. 항상 이제 그림을 그리고 보완을 좀 하면 항상 머리를 크게 그린대요. 어떻게 이렇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한때 겪었던 건데요. 이제 한참 전에 SD,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 크게 그냥 과장해서 그리는 거 많이 그렸을 시작에서 중학교 때였던가. 네. 그때는 그렇게 그리다가 그때는 그게 그 스타일이 재밌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그렸어. 근데 나중 돼서 이제 뭐지 이제 사실풍으로 그리려니까 진짜 그릴 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 보면 머리가 큰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시대 그 시기가 별로 그래도 의식은 안 했지만 그리면서 그냥 조금씩 머리 좀 더 크게 그린다. 팔다리 조금 더 길게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요. He had the similar problem when he was small. When he was young, and the solution that he took in was to keep saying inside his head that this time, because he used to draw heads much more bigger than it's supposed to be, he just kind of tried to consciously. Draw arms much more longer and the legs a little bit longer, the body a little bit bigger. 스케치북 만드신다는 거 혹시 판매도 하실 예정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당근입니다. 언제나 만들면 판매해야죠. 돈 벌어야지. The question was from a French person who wanted to ask that whenever he finishes a drawing and try to touch it up a little bit more, he always find that his characters have a bigger
much bigger head, and he wanted to ask Jeong-gi if there's any solution to correct that. What other things he enjoys doing when he's not drawing? 그림 안 그리실 때 뭐 하십니까? 그림 안 그리세요? 취미 생활이 뭐 그 특히 뭐 요즘에는 뭐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바이크도 팔고 그래가지고 Nothing much recently. 네, 요즘에는 새로운 걸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He used to ride his bike before, but now that he has sold his bike, he doesn't really have anything that he do apart from drawing, working. So. 그래요, 사람이 뭔가를 풀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No, he really has to let things out. Does Kim Jong-gi plays any music? Nope, he doesn't. Mr. Jong-gi, do you recommend drawing what I see, or is it better to try to memorize it and then draw it? Jong-gi doesn't recommend drawing what you see, but what he does is drawing what you have seen. So draw from your memory. Draw from memory. 정기 선생님, Forge in Fire, 최강의 검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최강의 검? 최강의 검이면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사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Could you please tell Jong-gi that he inspired me to draw with a brush pen and that it made drawings more fun for me? 정기 쌤 덕분에 브러쉬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래서 덕분에 그림 그린 게 더 재밌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히스토리 채널이래요. 히스토리 채널인가? 아, 그 칼 만들어가지고 막 대장장이가 만들어서 막 대결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예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게 전 뭐냐면은 From the Discovery Channel, the one of the things that Jong-gi enjoyed a lot to see. 베링해에서 그거 개 잡는 거 있죠? 큰 대게. 어디서요? 베링해. 베링. 베링해라고 베링해에서 대게. 베링. 네. 되게 험한 바다. 네. 거기서 막 하는데 그게 되게 되게 있잖아요. 사망률도 높고 힘든 직업이래요. 그리고 1년에 뭐 두 달인가 뭐 고등백개 잡을 수 없어요. 금어기 가장 위험한 직업. 예, 가만히 사망률도 높고 근데 돈도 억수 많이 줘요. 하여튼 월급은 약 3천만 원. 와. 갔다 오면 1억이라는데. 와.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난 그거. 그때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배 그림도 많고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거기에 선장들 이제 여러 이제 팀들하고 이제 막 대결하듯이 막 하거든요. 그렇구나. 아, 그래서 킹크랩 가격이 비싸군요. He really enjoyed Deadliest Catch. 생명을 건 포획. Corey Dennis, I think what I've learned from Jong-gi and other artists i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be open-minded, share what we know with other people, and try to keep that tendency as we grow up. And I learned a lot from their personalities, I think. They're very very humble people that inspires you a lot as in human. 선생님, 외국에도 그림 표현에 제한이 있나요? 예, 있어요. 그죠, 외국에도 있죠. 당연히 없을 리가 있나. 그죠, 그리고 소재들도 제가 뭐 못 그리는 소재들도 있어요. 뭐 어디 가서는 뭐 이슬람 쪽에서 가서는 돼지를 그리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아, 맞아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그런 거 잘 안 지키기로 유명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Yeah, so I just kind of constantly learned what good people they are, and I think I picked up that. Yeah, 역사적인 거라든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못 그린 소재들도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알고 그려야 되는데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다가 갑자기 돼지 현지생 그 돼지 그리면 안 돼요. Everyone is so busy at the Superani studio at the moment. So many things going on. Hendranga showed us how he breaks down his head. What do you mean? Like, how does he draw? How does he perceive heads anatomically? I'll ask when he is done with this drawing, because he is working on his commission, so I cannot. If Jean-Guy could only draw with either brush pen or ballpoint fine line pen for the rest of his life, which would he choose? 평생 하나의 재료로만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볼펜 선택할 것 같아요. He will choose ballpoint pen. 네, 볼펜 좋아합니다, 저. Do you like drawing animals, Bowen? Ah, at the same time, no. I like drawing cats, but apart from cats, I don't really draw animals. I should. 시다 안 구하시나요? 입사하겠습니다. 오실래요? 오시면은 그 거기 뉴스에 나올 걸 인생. 염전노예보다 더 강한 노동과 인격 모독, 재산 착취. 재산 착취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착취. 뭐만 잘못하면은 부모님 욕 계속. Is there any way to get feedback from Master Kim? Really want to hear what he can say about my drawings. For the moment, there is no way to get feedback from him because, he cannot speak English at all. So he cannot speak English at all, and he forgot also his password for his Facebook, and he doesn't really use his Instagram apart from watching all the posts. So there is no way to get a feedback for drawings, but Hyunjin and Jeonggi has been planning to do that kind of live stream show in the future, so maybe by then it would be possible. Sorry about it. Or Jeonggi's oldest artwork that he can remember, also what was it about? 정희쌤이 진짜 옛날에 처음으로 그렸던 그림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No, he doesn't really remember it. 작가님도 야식 좋아하시나요? 네? 작가님도 야식 좋아하시나요? 야식 좋아하는데 야식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좋아하는데 저는 잘 안 먹습니다. 밤에는. 원래 같으면 먹었겠지만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몸이 안 됐어요. Does Kim Jeong-gi like screenwriting? Does he would like to direct an animation series?
시나리오 쓰거나 애니메이션 시리즈 감독하시고 싶은 마음은 없죠? 없습니다. Nope. He doesn't like screenwriting. He doesn't want to direct an animation series. 지금도 힘든데 왜 그 지옥에 다시 들어가려는? Does he think about streaming in Twitch also, or does he already have a channel there? He doesn't have a Switch. He doesn't have Twitch, and we don't think he's going to do Twitch because he's not good with like programs, new platforms, and all that. What are Jonghyun's favorite anime and favorite animated movies? He loves all the animations from Ghibli Studio. Has Jonghyun ever drawn with crayons? Yes, he did. Did you say that before a commission cost $1,000? Yes. So basically the a commission on a A4 size paper, the amount of the money for commission is based on the size of the paper. So for a A4 size paper, it will cost $1,000. A paper that is twice the size of A4, that would cost $2,000. 미야자키 하야오 로리콘이래요. 예? 누가 그래요? 몰랐어요. 왜 그런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런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Physical exercise routine. 우리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나쁜 건 제가 다 들고 가겠습니다.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헤이 에브리원, I always have a fun time hanging out, but going to be hitting too bad. 너무 재밌긴 하지만 곧 자러 갈 것입니다. 네. Have a good night. 주무십시오. 꿈에도 꿈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Jonghyun said, see you in your dream. He'll 네. be in your dream. 곧 일어나면 콧등에 까만 잉크가 묻어있을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How has performance drawing improved his brain speed to problem solve and create faster subconsciously, even drawing with friends when young? 그 어릴 때도 그렇고 나이 드셔서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림 그리시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약간 뭐 문제 해결 능력을 약간 뇌에서 문제 해결 능력치를 높여 주었는지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더 빨리 그릴 수 있게 도움을 줬는지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Yes, 예, yes, subconsciously 그죠. that kind of helped.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생각했던 대로 나왔던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내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러는 과정들 당연히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 뭐냐 속도도 빨라야 됐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It's like you know because he was so used to he used to draw in front of public. In front of his friends and in front of public, on live, the result of the final drawing was never exactly, never 100% same as the image that he planned inside his head. So once he finished his piece, he would go back to it. He would rearrange the drawing. He would add things. He would correct the drawings. And like that, he had to just kind of, it kind of improved naturally like that, his drawing skills. 그리고 그렇게 고치면서 그런 걸 이제 미리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네, 고치면서. 수정 보완해 가면서 많이 늘었어요. So by correcting his drawings that he finished live, he started to compensate the defect that he had when he was live drawing in front of people. 김난도님이 정기쌤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나 사랑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그 말 취소하게 될걸요. Might be a silly question, but I noticed Jung-hae starts a lot of his drawings from the hair, so they find it easier to draw people this way. Normally, he says that he likes to start drawing people by their foreheads or eyebrows. 네, 저 피곤 아니요, 저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피곤 마실 겁니다. 제가 대신 읽어봤어요. 예. 저기 Have you ever went to Brazil? 브라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구리찌바 갔어요. Yes, he went Brazil. 예, 구리찌바. 구리찌바. 아니, 구리찌바가 뭔지. 제가 동네 이름이 동네. 아, he went to Brazil. 구리찌바. 예, 구리찌바. 와, 선배님이 대강 쓱싹쓱싹 하시는데 미술 시간보다는 석고상 느낌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누드비치 가셨나요? 브라질에서. 아니요. 그런데 못 가. 바닷가는 못 가봤어요. 아, 브라질에 바닷가를 갔었어야 되는데. 어, 아니요. 저는 비디오입니다. 예, 얘는 현실 속에 있는 전자 속에 전자판에서만 실존한 인물로서 여러분 비디오입니다. 이름이 비디오. 예, 이쪽은 지금 하신 분은 우리 태훈? 철훈님. 응, 철훈 참. 우리 철훈이야. 우리 철훈. 아, 맨날 비디오 맨날 이렇게 불러가지고. 철훈이라고 우리 제 영상 쪽 그리고 우리 쪽. 우리 뭐 했던 작업들도 같이 몇 번 했었고요. 그래서 저 영상 쪽 가장 그래도 잘 찍는 나에 대해 습성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작가님인데 요즘에 제 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 AI랑 저 인공 네. 목소리가 AI 약간 네. 자본주의 쓰레기다. 트랜스레이터 went to get a rest. 어, 어. 어, 역할이 바뀌었네. 이거. 아이고. 맞아요. 소개해 주십시오. 다들 궁금해 하시네요. 하여튼. 아, 그렇군요. 네. 어, 이렇죠. 봤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선미님의 AI시군요. 점점점이니까 전기쌤도 AI 출신이잖아요. 네, AI 하니까 미유가 생각나네요. 그만하지 맙시다. 우리 미유 이야기는 저희 여기서 하지 맙시다. 네, 그 영상 지울 수 있으면 지우리라. Thank you. I just had a sip of lemonade. My mouth is dry. 정신 그림 그리실 때 다 못 그리시면 다음 날로 넘어가시나요? 밤늦게까지 작업하시나요? 아, 저는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라서 바로 안 그려지면 바로 손 놓고 갑니다. 그거 대본 누가 짜준 겁니까? 미유. 그거요. 그겁니다. 제 애드립이에요. 아니에요. 그 대본이 약간 하기 전에 있었는데요. 작가님들 짰겠지. 이건 궁금하네요.
왜 하필 이름이 네. 미우였을까? 작가가 오타쿠였나 봐요. 아니요, 그게 그 민호 그 송민호 작가 가수가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었지 않나? 아 그렇구나. 아, oh, thank you. Kylie or Kendall Jenner? 쌤, 딱 예. 보시고 둘 중에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카일리 할 겁니다. 아, 카일리. 예, apparently. 여자가 그 정도는 돼야지. So 100% 네. Kylie Jenner. Kylie 네. Jenner. 엉덩이. 어, 전 캔달 좋아하는데. 캔달이 그게 뭐야? 삐쩍거라고 카일리 정도는 돼야지. 엉덩이가 진짜 그냥 돼야지. 여자 뒤에 숨고 그러지. He is very very fan of Kylie Jenner. I was going to show him photos. 어른들도 좋아할 모습이잖아. 어른들도 좋아할 엉덩이. But apparently he knew it already. So. 네. Kylie Jenner. 예. 돈도 걔가 더 많지 않나? 아 그래요? 아, 나 다 수긍하잖아. 너도 봤잖아. 칼리가 더 좋잖아. 저 있겠습니다. 진짜 딱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인데 카일리. Is there 현지스님 바지는 주지스님 바지 치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예, 주지스님만 입을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주지스님이라고 꼭 인증하고 살 수 있습니다. Is there any fan meetings in South Korea to visit or some kind of it? Thank you. Not really. He did like once or twice book signing events in Seoul, but that is very rare. And so no, not really no. 그 누가 물어봤어요? 카일리 제너라고? 어떤 외국인 분이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배우 강소라 씨랑 계신 거 봤는데 어떤 인연이신가요? 강소라 씨 저희 드라마 찍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저도 딱 첫 회 딱 5초 나오는데. 진짜요? 네, 나오세요? 수업하는 모습. 강소라 작 배우 저쪽에 앉아있고. 신기하다. 근데 그때 혹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때 이제 막 촬영하고 우리도 연예인 왔으니까는 막 구역 내려왔어요. 그리고 막 구역 막 하고는 그래가지고 제가 강소라 작가님 촬영하는 모습을 그냥 옆에서 그냥 쭉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있었던 강소라 작가님이 그 배우가 한테 그 저희가 그럼 사인해드릴까요? 예, 사인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사인하고 이제 나도 이제 사인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책 사인해주는데 사인 다 하고는 뻔뻔스럽게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어 내가. 너무한다. 연예인의 강소라 배우한테 이름이 놀라셨어요? 뭐예요? 그 옆에 또 매니저가 임상옥 강소라입니다. 이렇게. 농담인 건 말씀 안 하셨어요? 에? 아,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눈치 개뿔도 없다, 진짜. 선미님이 아주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웃네요. 진짜 뻔뻔스러움의 극치다. 연예인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연예인도 그런 거 처음 당해봤을걸. 개 웃기대요. 강소라와 카일리 제너 그러면 둘 중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강소라 카일리 제너 뭐 강소라 해야지. 카일리 제너 그는 말도 못해서 영어도 말도 뭐 말도 할 거 별로 없겠지만. 강소라님 옛날에 그 SLR 클럽이라고 사진 사이트에서 모델로 활동하시던 분. 진짜요? 맞아? 우와. 배우로 데뷔하셨어요. 그랬었구나. 기댔었구나.
얘네들 왜 이렇게 그려야 될 애들이 많아? John is saying there's so many creatures that he has to draw. 얘네들이 빨리 없어지길 잘했지. 신화라서 다행이지. 얘네들 동물원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와, 진짜 짜증난다. He said that he is happy that these creatures from Met. He don't want to see these kind of animals inside the zoo. 그 정기 대신 encore souvent au stylo ou beaucoup moins qu'avant. 펜으로는 많이 안 그리시나요? 네. 펜으로도 볼포인, 많이 그립니다. 볼포인트 펜으로도. 그립니다. Cécile dessine encore beaucoup 네. avec stylo. 최근에 많이 그렸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 작품 할 때 많이 쓰고요. Elle dessine beaucoup avec le stylo quand il dessine pour lui-même. 네. 애들 특히 우리 애들이 수학 문제 풀어 놓은 거나 뭐 해 놓은 거 거기다가 무조건 낙서합니다. 이 fait des petits dessins sur les papiers sur les livres que ses enfants utilisent pour étudier. 네. 중2병에 걸린 자식들을 혼내는 아빠인가요? 예. 네, 이 정도는 그래야 된다라고 언제나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Ouais, Jean-Guy dessine surtout sur des trucs de ses enfants pour les dire encore et encore que tu devrais dessiner comme moi. Au moins, tu devrais dessiner comme moi. Does Kim Jong experience burnout or art block? Nope. 어저께 왔습니다. 일본 아트 블로그. 어저께 왔습니다. 어저께. 아 어제요? 아트 블로그. The art block. Apparently, he got it yesterday. When people started to critique his drawing. 실망해요, 여러분. Drawings. He's again. He would like to say again that he's very disappointed in you guys. 자제분들도 그림 잘 그리시겠죠? 네, 괜찮게 그립니다, 둘 다. What do you draw if you don't know what to draw? Hyungji says all the time that if he doesn't really have any inspiration to draw, he draws what he knows that he's good at drawing. 땡큐, 알렉산드르. Will there be a spy game stream soon? Yes, there should be soon. 원철위님이 정기쌤 멋져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이게 볼펜 갖고 왔는데 왜 다 없지? 오인씨 훔쳐갔죠? 네. 역시 옆에 있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맞아요. 한국인 조심해야 합니다. 네, 머리 검은 사람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Does Jeonggi have any pets? He had once a cat. Thank you, Louise. 네, 고양이 키웠는데 죽었어요. But he passed away. So, Jeonggi told himself that he's not going to have any pets. No, from now on. He was very devastated. 하루, 유유, 현민님이. 하루. 땅 문서, 집 문서 조심하래요. 예, 그렇죠. 문서들은 다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다 0000인 거 알죠? 우셨나요? 네, 저는 하루 죽었어요. 울진 않았는데요. 그때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아. 운전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전화가 왔어요. 하루가 죽었대. 방금 동물병원에서 연락 왔어. 그때 하루 수술했어요. 여기 뭐냐 아랫배 있는 쪽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자궁 쪽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수술했는데 워낙 나이도 많고 그러고 또 비만 고양이라 가지고 그래서 깨어났다가 다시 죽었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의료 사고인 것 같아요. 그때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선미님의 말로만 들어도 슬프다 하는 네. 순간에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전화와가지고 하루가 죽었대. 와이프는 울면서 이야기하네. 그래도 가만 알았어 이렇게 하고는 운전을 딱 하면서 오는데 뭔가 좀 기분 좀 그렇던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잘 때 그날 잘 때 갑자기 생각났던데 좀 울컥했습니다.
원래 죽기 전에 잠시 정신 차렸다가 마지막 인사하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그런 정기 was talking about his reaction and how he felt when he received the news that his cat died. So yeah, he was sad. 저도 반려인으로서 슬프네요. 파양된 강아지 두 살에 데려와서 열 살인데 예전과 다른 모습 보이면 잘 때도 그렇고 항상 슬퍼요.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지금 부모님은 예전에 내가 엘리베이터 탔었는데 거기에 걸려있던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에 누가 있잖아요. 그거 적어놓은 글 있잖아요. 예전에 부모님이 아프시면은 약국 가봐라. 약국에서 약 드시라. 그렇고 잔소리하고 키우던 개가 아프면 번질나게 싸움 걸로 병원에 가고. 저도 작년 9월달에 강아지를 무지개로 보냈죠. 아이고. 마리아 마리아. 그래도 행복하게. 근데 하루 재밌었는데 난 하루 키울 때 그나마 그때 하루가 저를 되게 따랐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신기하다면서 나 전기 너 오는 소리 진짜 귀신같이 한다면서 멀리서도 그래서 올 시간 되면 딱 문 앞에 가 있어요. 문 앞에 엘리베이터 내린 소리 아는가 봐요. 그 차 오는 소리도 아는 것 같아. He is now talking about his cat. Apparently he was very close to his cat. And his cat was very attached to Zhonggi. It is a cute, cute story. 하루한테는 구해준 은인이니까. 네, 진짜 내가 진짜 맨날 할킴 당하면서도 주사기를 젖먹이면서 키웠는데 내가 진짜. 그리고 우리 하루하고는 또 많은 사건도 같이 겪고 교통사고도 같이 당하고. 아, 진짜요? 교통사고 두 번이나 당했네. 이것도 참. 한 번은 내가 운전해서 운전하다가 와이프 차 날려먹을 때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근데 고양이가요 하루가 원래 차 타면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우와 그때 사고 날 때 막 태울 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근데 우와 뭔가 알았던 것 같아. 영물. 응 영물이 영물 가시나 그. Yeah, so he was still talking about his cat. He was saying that he had so many things that he experienced, he went through with his cat. And his cat apparently had, his cat went through two car accidents with Zhonggi. So, you know, kind of a lot. 제가 첫 번 사고 났을 때는 사고 나서 와이프도 막 아프다 막 그러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갑자기 병원 가서 생각하니까 하루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그래 막 그 앰뷸런스 막 물어보니까 소방서 쪽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가보니까 소방서에 있더라. His cat's name was Haru, H-A-R-U. 일본어로는 봄이란 뜻. 봄. Yes, Haru means in Japanese spring. It 네. means spring in Japanes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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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봄. 아, 원데이가 아니고. 하루, 하루 데스. 야, 동호 왔냐? 아직 안 왔어. 안 온 것 같은데. 이 새끼 봐라, 이거 온다 그래. 하루 means spring. 아, 하루 in Korean is one day. One day. 신현진님 감사합니다. 왜요? 비밀입니다. 뭘 감사해? 아니요 목소리가 좋다고 해주셨어. 보이시 목소리 좋지? 와 제가 몰랐어요. 좋은지 몰랐어요? 전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좋아한다고요. 목소리 안 좋다고요. 안 좋답니다. Is Master Kim listening to any music while drawing? Sometimes he does, or sometimes he puts on television or documentaries or film. Having a cat when you draw is really funny. Mine keep on wanting my attention by sitting on my sketchbook. It's cute. 그림 그릴 때 고양이 있는 거 너무 귀엽다고 자꾸 자기 관심 끌려고 막 스케치북 위에 앉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랬다가는 그 고양이 죽은 겁니다.
If his cat do that to him, yeah. the cat is dead, he said. 어디 그림 그리는데 올라와? I am drawing right now. How dare you step on my sketchbook? 오늘 밥은 없다. You are going to have, there's no food for you today. 감사합니다, 선미님. 이럴 수가. 예. 아닙니다. 또 목소리가 또 좋대요. 여자의 적은 여잔 거 아시죠? 아니에요. 네,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라디오, 예뻐. 또 이럴 수가 제가 숨기려고 그런 거. I have no idea where Hyunjin went. Maybe to rest. He has lots of work these days. It's very, 해골님이 밥 먹고 왔는데 아직 안 끝났네요. 하였습니다. 군대 있어가지고 지금 밥 잘 챙겨 먹는 것 같아. 몇 시야? 7시 다 돼가네. I have a hamster and he just runs around my house. Hamster is cute. 사람들이 또 분위기 타고 있는데 또 다들 목소리가 좋아요. 좋아요.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배님만 그러면 너무 좋아요. 좋아. 녹음해서 듣고 싶다. 전 이거 해야 되는데. 선배님 아니면 며느리도 듣고 싶어요. 응? 며느리씨 듣고 싶다고요? 선미님. 현치 쌤도 소개시켜 주세요. 그 뭐냐 그 현민 씨가 뭐 누구 한 명 있다며 결혼 안 하고 있는. 아 예전 정기님 인터뷰에서 이제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민이신지. 예 여전히 그 나쁜 버릇을 못 고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계속 저 부분 뭐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때 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거 뻘쭘거립니다 다. 모닝콜로. 모닝콜 보이시 목소리. 네 읽겠습니다. 아, 제 목소리를 제가 모닝콜로 쓰면 좀 짜증나서 일어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출석 부르면 대답하잖아요. 아, 네.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요? 책 읽으라는 것들도 내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죠? 네. 자기 목소리는 다들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맨 처음에 인터뷰 다른 데서 찍어서 맨 처음 들었을 때 와, 목소리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간사하게 들리냐, 아, 목소리가. 그래요? 아닌데. 그죠? We are talking about voices right now, and we were talking about how a person doesn't like his or her own voice, and I agree with that, and Jungi agrees with that too. He was, he once heard, he said that he once heard a, he once heard, the first time he heard his voice from an interview that he did, he really hated it. He thought that his voice was too sly, too crafty. 맞아, 자기 목소리는 다 좀 앵앵거리게 들린다고. 선미님. 진짜 싫었어. 지금 뭐냐, 목소리가. Hello. 역시나 비우는 작업이 쉽지 않군요. 네, 비우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염 치료 받고 나니까 좀 괜찮게 들리더라고요. 오호, 비염 처리. Today's weather is not that good in South Korea. It's very cloudy and cold. Same applies to photos. Yes, it does. 사진도 마찬가지죠. 사진은 뭐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사진은 나는 이제 익숙이 아니라 포기 아닌가요? 포기. 그렇지. 포기. 저도 포기거든요. 사진은 뭐 그냥 그려려니 한. Yeah. Yes, same goes to photos, and Jeonggi has abandoned hope with photos.
아,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항상 손가락으로 문지르시는데 지문이 있으신가요? 지문요? 있죠, 여러분. 아직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뭘 모르고 문친도 모르고 빨아먹어. What exercise is good for drawing? To draw a lot, to... He always said that first of all, you have to draw a lot and a lot. Jeong-gi says that when he was little, he spent like hours and hours in drawing. And then the second thing that is most important to improve one's art skill is to study a lot of things, like try to read many books, try to look at lots and lots of documentaries, to document all the images that you are interested, to build up your own image library references. And then the third would be to observe everything that is around you. Thank you, Billy. 빌리 간대요? 아니요? 여기 뭐 올려서요. 뭐 올렸지? 아... 킹정기 하셨습니다. Sorry if I gave you the impression bubble gaming. Sometimes I have to go up to check on the questions that I didn't reply. And I have to check the questions that is like repeatedly asked and all that. So sometimes I have to, I unintentionally skip on some, yes. And yes, Sunmin is correct. Or like too frequently asked questions or the things that he has already replied a lot of times before on the previous live streaming shows. I try to answer it later on because there are other questions that has been asked for the first time. So, oh, thank you. Can Master Kim speak Russian? Just a couple of words. Can he spell Dobroze Utro, for example? 러시아어로 아침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도브로제 우트로라고 합니다. 도브로제 우트로. 러시안 피플. 도브로제 우트로. 와. 아, 아닌 거 아니에요? 무서워. 여기 있는 것 같다. 여기는 어떻게 하죠? 지드라스 비지 아닌가? 괜히 알아. 죄송합니다. 괜히. 우리 햄. 너는 바보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No Mongolian word he there's no Mongolian word he knows. 정기 hasn't tried drawing with his mouse. Oh, nice Russian. 좋대요. 좋았다고 합니다. Wow, good. 감사합니다. When Kim doesn't have his sketchbook, does he draw what he sees in his head when studying an object? Yes. He said that he did the exact thing when he was in military service. When he didn't have the sketchbook, he kind of like drew things inside his head. He told us all the time. Oh, thank you, Bill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Any suggestion on drawing hands? 손은 어떻게 그릴까요? 손은요? 네. 손은 자기 손 보고 그리면 되죠. It's very simple. Look at your own hands 네. and study them. It's simple because we have hands 예, already. 제가 했잖아요. 최고 질문 중에 웃긴 중에 뭐냐면은 손발 그리는 거. 물어보면 그 보고 그리면 되죠, 여러분. For those who doesn't know how to draw hands or feet, it is you know just if we think differently, it is very easy to practice on them because we have those, so we can just actually look at our own feet and hands to study them. So yes. 아니면 동생 있으면은 동생 보고 아 맞다 호주 좀 채달라 그래가지고 And if you have any friends or family members or siblings, you can ask them to pose too. Yeah.
내 빼고 잘 놀고 있습니까? 네. 감사와 문이다. 코타로우상 뭐.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왜 내가 오면 그만둬. So that's it for today, Jeonggi said, and Hyunjin was a bit sulky because Jeonggi said that he would stop it as soon as Hyunjin arrived. 노인정이나 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watching and thank you. Thank you, Billy. Thank you. 감사합니다, 선배님. Thank you, Sunmin. Thank you, everyone.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For watching.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오호. 아이고. 잘 그렸습니까? 예, 무야호. 오, 멋지네. 카페이가 나이데.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기 조심하시라고 하십니다. 카제히가 나이데. 아이시테루 현진. 아이시테루. 한국 분이셨습니다. 아이시테루 정기 씨.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지시키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어? 제 대신 카메라 잡고 있네요, 이제. 아, 통민이 현진쌤이 맞았다고 합니다. 네? 현진쌤이 정말 통찰력. 뭐가요? 현진쌤 해석이 맞았습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아, 네. 난 뭐야, 끝났네. 정배씨 이제 와가. 스카이님 이제 와가. 다음 주에 봅시다. 굿바이.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뭐 드세요, 정기세? 고구마. 표정이 카메라 나와 있는 원빈 같지 않나요? 너희는 내일만 살지. 다이다래요.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게 얼마나 족같은지 알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제가 웃긴 작가 같다. 장첸 같답니다. 장첸.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저희 따라서 누가 내 오른손 살 사람 날라라라라 그림 잘 그릴 수 있는데 날라 안녕.